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땠냐면은 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한데 215페이지 정보공개청구인데요.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정보공개청구. 이 정보공개청구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인정되느냐 이것만 조금만 하고 한 30분 정도 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이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국민이 어떤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서 국가 정책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이 그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 그러면 국가의 어떤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제대로 된 의사 형성을 할 수 없겠죠. 그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정보를 독점하는 어떤 기관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주인인 국민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됐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해서 국가의 어떤 중요 정책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서 거기에 따라 국가 의사가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한 제도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신문사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죠. 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든 여러 가지 어떤 쌍방향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이 SNS 같은 게 많이 등장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실제로 국민의 여론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수렴이 돼서 하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도 국민이 모르면은 뭐예요? 모르면은 그 정보에 대해 정확한 걸 모르면은 정확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없잖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이란 법률에 보면은 모든 국민한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정보공개를 국민이 청구했을 때 뭐 이건희 씨가 또는 이건희 씨 사망해서 이재용 씨가 상속세를 얼마나 냈는지 이게 국민이 궁금할 수 있어. 또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그 국세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공개청구와 바로 국민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구조 1항 각호 1호부터 8호까지 8개가 있는데 각호 2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국가 공공기관한테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에 보면은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비공개 정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면은 상당히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정보공개 공개 청구 국민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9조 1항 각호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결정 해야 한다.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결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결국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당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호부터 8호까지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면은 그러면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이 안 되지만 비공개 결정하더라도 당의 공개 청구한 국민의 공개 청구한 정보가 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공개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
공개 결정을 하지 않고 거부, 바로 비공개 결정하면 위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핵심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구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215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권에 관여. 정보공개 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권리를 말합니다. 일단 법적 근거로 헌법상으로는 알 권리가 있는데요. 일단 알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정보의 근처, 원천이죠. 그러니까 정보로부터,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됩니다.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일반법으로 있어요. 됐고요. 로마자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의 주체 대상. 정보 공개 청구권자. 일단 정보공개법 5조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법인도 포함돼요. 자연인 외에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 단체, 비법인 사단 법인인 교회나 종중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단체는 교회나 종중 생각하시면 돼요. 예컨대 교회나 종중도 포함된다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말합니다. 근데 그럼 공공기관이 뭐냐?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가에는 당연히 정부 외에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사립대학교도 포함돼요. 근데 왜 사립대학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라는 사법인이 운영하는데 왜 공공기관에 포함되는가? 사립대학교 모두 정부, 국가가 돈을 투자해요. 아마 돈을 보조금을 엄청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가? 등록금으로 사립대학교가 운영되는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어떤 그 지출에 차지하는 게 한 50% 40%? 나머지는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시 서울시 예산이 1년에 한 40조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서울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또 보육시설, 서울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출되는 그 서울시 예산이 40조보다 더 커요. 아시겠죠? 보육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교육의 예산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은 큰데 참 교육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니까 이게 문제일 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향은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뭐가 옳다 뭐가 옳다라고 하는데 사회과학은 옳은 게 별로 없긴 해요. 근데 뭐냐면 외국식 교육이 옳다, 미국식의 뭐 교육이 옳다 막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 뭐 영국식의 교육이 옳다. 근데 우리나라랑 거기랑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계급 사회라니까 거기는요 밑에 있는 평민층이나 하층 계급이 상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없어요. 아예 사다리가 아예 없고 그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일본이 500년 된 가게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거기 가게의 아들은 위층으로 올라갈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게를 그냥 이어받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급, 그 계급이죠.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계급이라는 걸 알고 있어. 카스트.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랑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아시겠죠? 물론 하층 계급에서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 하죠. 민도에서도 뭐예요? 수드라 계급에서 뭐예요? 총리가 되기도 했어요.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물론 뭐 더 낮은 계급도 뭐 있긴 하지만 아시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계급 사회라고는 안, 어떤 국민도 인정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공정한 기회 보장이에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뭐 장래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층 간의 어떤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급 사회가 확립돼 있는 영국이나 미국식 교육 같은 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돈이 많은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저 때만 하더라도 아닌데 제 후배들만 하더라도 뭐예요? 서울대 고대였는데 속칭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뭐예요? 출신들이 다 강남 90% 정도가 다 집이 중산층 이상이에요. 실제로. 네, 실제로. 당혹스러운 거죠. 저희 때는 안 그랬다니까. 저희 때는 제가 제가 이제 92년도에 대학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보통 서울대 고대 연대에 뭐예요? 60% 정도가 오히려 중산층 이하였어요. 오히려. 아시겠죠? 오히려. 뭐 집안이 돈이 많고 이런 애들은 뭐 굳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좀 스펙을 쌓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루트가 있어. 아마도 돈이 있어야만 쌓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단 말이야. 해외에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수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 대학을 입학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인 거고. 자, 전봉계 청원권의 주체는 됐고 공개 대상 전보는 사립대학교도 이렇게 됐다는 건 얘기했고요. 217페이지. 정보. 정보란 뭐냐? 맨 위에 둘. 정보란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전자문서 이메일 같은 거 얘기해요. 도면 사진, 뭐 필름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한다. 공개란 복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요. 됐고. 그 밑에는 판례들. 전본계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어도 된다는 거고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이고 한국방송공사는 당연히 공공기관이라는 판례입니다. 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당해 정보가 구조일환 각호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 등의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 형량. 그래서 공익 알 권리 보장이 더욱더 중요시되면은 비공개 정보로 보지 말고 그 알 권리 보장보다는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럼 비공개 정보로 보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한번 보시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본규칙, 헌재규칙, 중선관위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시험제 참 치사한 문제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총리령 부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 및 조례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총리령 부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 법규명령 중에 이제 총리령 부령 제외한 대통령령이나 조례규칙이나 뭐 중선관위규칙 이런 것들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양가로 2번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지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 이제부터는 엔드 개념,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정보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대한 정보 중에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지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비공개 정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외교 관련된 정보라도 그게 공개된다고 했을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 공개 대상이 되지 비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금 이걸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에 대한 어떤 남용, 그 백신에 대한 어떤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 공개돼서 백신을 국민들이 거부하거나 만약 한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전체 국민의 어떤 보건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청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 이거를 비공개로 규정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비공개 정보라서 다 거부 처분, 비공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교정이라는 것은 이제 교도소에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도소에서 이렇게 하는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재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19페이지 5번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시험의 핵심입니다.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모든 시험 관련 정보가 비공개 정보는 아니에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래서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같은 것은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봤고 단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의 치과 의사 시험 기출 문제는 그게 공개되면은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은 문제은행 내에서 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게 기출 문제가 공개되면은 문제은행이 몇천 한 3천 개밖에 문제가 없는데 기출 문제 20문제씩 계속 매년 공개되면 뭐예요? 문제은행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공개를 문제은행 출제 방식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라서 뭐예요? 출제가 기출문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들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라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정답도 공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요. 됐고,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중에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라는 거죠. 다만 다음에 열거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라도 가부터 마목에 해당하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지만 예외적으로 감옥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법에 보면은 출국금지 대상자라든지 또는 그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명단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개인정보라도 뭐요? 국민들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바로 국가 법무청장이 병역기피 대상자 명단을 공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때 병역기피 대상자의 어떤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랑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놈이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주소나 주민등록을 알아야지 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런 경우 그 사람의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청구했을 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니까 비공개 정보가 아니니까 공개해 줍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이 막 소송 의뢰했을 때 어떻게 그 피고의 주소나 이런 걸 변호사들이 무슨 알겠어? 탐정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공개 청구해서 다 받아냅니다. 아시겠죠? 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이런 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못해. 7번 그 다음 페이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생산 기술 이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그런 그러니까
영업상 비밀 정보는 원체로 비공개 정보긴 하지만 다만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제외한다. 공개 대상이라는 거예요. 영업상 비밀 정보래도.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 의해 발생하는 위해,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러니까 옥시가 그때 그 뭐죠 그 가습제 살균제 그 독성 관련 그런 정보는 옥시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하더라도 그게 공개되지 않으면은 뭐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공개 대상 정보가 돼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8번.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등으로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제2신도시, 제3신도시를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내부 정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게 만약 공개되면 그 지역이 투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특정인이 이익을 얻거나 하게 됐잖아. 이런 것들은 비공개 정보가 됩니다. 됐고요. 221페이지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하거나 말로써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무래도 최장기간 정보계 청구받은 날부터 공공기관은 20일 내 최장기간으로 보면 10일 했는데 1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기간으로 보면 2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건 또 뭡니까? 라고 하면 A가 동사무소에 공공기관한테 A가 B 개인의 정보, B 정보 B가 어디 살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이런 경우는 이 개인 정보를 동사무소가 공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공개 결정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그 B한테 그 네 정보가 A에 의해서 청구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B가 이거는 구조 1항 6호 사생활의 비밀이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다라고 판단되면 비공개 결정해서 공개를 안 할 수 있고 비공개에서 따라더라도 구조 1항 6호에 뭐 그 다른 것에 해당해서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공개 결정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 공개의 방법.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법 구조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구조일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보 중에 일부분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면 그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분 공개. 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그러니까 이메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은 정보 공개 및 우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실제 들어간 비용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비용 이런 거 다 청구인이 합니다. 관리보. 그럼 이거는 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공공기관한테 뭐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청와대가 이 정보가 비공개 정보라고 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거부 처분한 거죠. 이런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갔을 때는 처분청인 청와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게 거부처분이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을 때 행정행위해달라는 의무행수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고수동으로 거부처분 취소수동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게면 이의신청은 처분청한테 다시 한번 네가 비공개 결정 내렸지만 이게 위법하니까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공개 결정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처분청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이의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으로는 밑줄친 것처럼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행정수동. 자, 밑줄친 거. 이때 정보공개 청구수동은 무명항고수동으로서 의무이행수동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행정법 하에서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수동, 무효확인수동 또는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어떤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했을 때는 부작위법확인수동의 형태가 될 겁니다. 대상적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당연히 처분성을 갖습니다. 됐고요. 자세히 읽어볼 필요하고. 원고적격.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짐으로 정보공개 청구라는 자는 정보공개된 청구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원고적격 갖는다.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한테 인정되는 권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재용 씨의 세금을 얼마 냈는지는 자기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재용 씨 세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거부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수동 얘기하면 원고적격이 항상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국민한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해서 인정되니까. 아시겠죠?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은 취소수동에서 취소 판결 받을 시적인데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수동에서 취소 판결 받을 시적은 뭐예요? 정보공개를 받기 위한 거잖아. 그런데 수동 도중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폐기해서 거부처분 취소판결 나오더라도 공개할 정보가 없어. 그럼 거부처분 취소판결 나오더라도 공개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건 거부처분 취소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까 협의소의 금액으로 각하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가구제나 에포지 필요도 없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최종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하고요.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아마 심화 단과는 11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긴 해요. 11월 달에 금요일 날 오전 오후로 진행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심화 단과를 11월 달에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금요일 오전 오후로 이제 그 저쪽 금융빌딩이라는 데서 진행이 될 건데 개인적으로는 11월 12월에 심화 단가를 드시는 거는 행정법을 차라리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이제 시험 4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1월 2일 날 1월 2일 심화 단가 듣고 3월 4월 난 기출 문제랑 동영모의고사를 한꺼번에 싹 들어서 행정법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싹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 요 올해 11월 12월에 심화 단가 들으시면 11월 12월 심화 단가 듣고 1월, 2월 문제풀이 하고 하면은 3월, 4월에 행정법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돼. 아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정법을 연속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심화 단과를 다섯 과목을 다 듣기에는 굉장히 강의가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선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11월, 12월 날 심화 단과를 들으시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안 1월, 2월 다른 과목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들으시면 되는데 행정법을 만약 들으시겠다라고 하면은 행정학까지도 심화 단과를 12월 12일 11월 12월 이 두 달 행정학과 행정법은 심화 단과를 들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1, 2월 달에 이제 국어나 국사나 또는 이제 영어는 이제 그때 들으시거나 또 영어는 사실 심화 단과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꾸준히 듣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11월, 12월에도 심화 단과 있고 1월, 2월에도 심화 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심화 단과를 안 들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 한번 듣고 행정법 다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행정학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행정법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어쩔 수 없이 심화 단과까지는 듣고 문제풀이 한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양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심화장과 들으시기 전까지는 다른 건 됐고 복습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6페이지부터 해서 34페이지까지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 다음에 심화장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심화단과 11월 달에 뵀던 1월 달에 뵀던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 아이디는 알려드렸죠. 그쪽으로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